안녕하세요. 주말 오후 짜파구리를 만듭니다. 짜파게티 분말 스프를 넣고요. 이렇게 너구리 스프는 반만. 실수로 거의 다 넣어버렸네요. 끓이면서 조미유도 넣고요.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습니다. 라면이 두 봉지라 조금 큰 돈부리 그릇에 넣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집에 김치가 떨어진 상태라 조금 아쉬운 감이 있네요. 그래도 맛은 참 좋습니다. 고기도 위에 첨가하고 싶었는데 배가 고프고 귀찮기도 해서 그냥 이렇게 먹기로 했습니다. 국물이 없어서 면 두 봉지는 거뜬하 합니다. 기생충에서는 짜파구리에 소고기를 넣죠. 아주 고급 한우로다 말이죠. 다음에는 수비즈 스테이크를 얹어서 먹어봐야겠습니다. 건더기를 전부 먹기 위해 스푼을 들었죠. 저는 너구리 짜파게티 둘 다 너무 좋아해서요. 짜파구리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스푼까지 깔끔하게. 아주 싹싹 비웠습니다. 고급진 짜파구리를 먹은 날 저녁.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이 있을 줄이야. 그간 모르고 살았네요. 이날은 술을 한잔하고자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정말 인테리어가 아주 고급지네요. 어떤 요리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황홀한 내부의 분위기. 태블릿으로 칵테일을 주문했습니다. 뭔가 당근 주스 같은 것이 나왔네요. 짠! 이것은 연어가 들어간 스프입니다. 주문한 코스 메뉴를 한번 읽어보았고요. 대충 보니 맛있어 보이네요. 빵에 찍어 먹는 올리브 오일의 향기가 독특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서 허브 향이 납니다. 궁금해하니 올리브 오일 병을 들고 오셨습니다. 지아키라는 브랜드의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검색해서 하나 구입해야겠습니다. 설마 가격이 엄청난 건 아니겠죠? 이건 푸아그라와 과일 샐러드인데요. 이 푸아그라의 고소함. 호타테를 버터로 구운 요리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달게 느껴졌습니다. 이 부드러움. 새우를 듬뿍 넣은 파스타. 하지만 저는 포크질이 아주 서툴렀습니다. 이런 레스토랑에 혼자 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분에게 뭔가 포스를 느낍니다. 분위기 너무 좋네요. 영상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성이 있네요. 메인은 양고기였습니다. 구운 서양 배네요. 따뜻한 홍차를 마시며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습니다. 이온의 100엔 할인 쿠폰을 쓰러 갑니다. 이온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한라탕면을 먹습니다. 국물이 좀 꾸덕꾸덕한 느낌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매워서 먹는데 애먹었습니다. 자, 장보기를 시작했죠. 셰프에게 요리를 부탁하고 나서 야채를 정말 많이 사게 되었는데요. 파프리카는 역시 한국산이 좋죠. 윗단의 일본산과 비교해서 크고 저렴합니다. 한국산이 더 크죠? 만엔을 돌파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달라지는 중입니다. 저녁은 아리아케 가든에서 먹기로 했어요. 이전보다 손님들이 많아진 아리아케 가든. 일루미네이션이 아름답습니다. 에피타이저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집어먹을 요리도 좀 주문했고요. 연어에 통후추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메인 요리는 피자. 도우가 얇아서 손으로 들고 먹기도 힘드네요. 젓가락으로 먹기로 했는데요. 요즘 일본에서 유행적인 디저트죠. 마리토조를 주문. 과일과 생크림 맛이네요. 집기가 어렵습니다. 주말에 산 식재료로 셰프가 10가지 반찬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냉장고에 넣기 전 점심으로 먹을 반찬을 담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화요일이라 토치기에 출근합니다. 회사 식당 예약을 잊어서 도시락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차를 출차하러 갑니다. 톨게이트에 진입을 했고요. 저 트럭은 깜빡이를 끄지 않고 있네요. 깜빡하셨나 봅니다. 우측에 대관람차 타고 싶네요. 이상하게 앞에 운전할 때 저렇게 깜빡이를 안 끄면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깜빡이 소리가 들릴 텐데 왜 안 끄고 계실지 매우 궁금하네요. 껐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줄였습니다. 차량이 많아서 아주 혼잡하죠. 우라와 톨게이트. 간만에 우라와의 하늘이 아주 푸릅니다. 사이타마에서 군마로 넘어갑니다. 군마에서 토치기로 넘어갑니다. 올해 단풍 구경을 못했는데
출근하면서 볼 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토치기 IC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회사에 도착. 점심을 먹고 회사 근처를 산책합니다. 여기에 신발이 하나 추가됐네요. 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고가 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트랙터가 밭에서 작업 중을 이네요. 아주 정갈하게 밭이 갈려 있습니다. 일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갑니다. 내일 연차를 내서 당일치기로 왔어요. 고단한 퇴근길. 저 호텔에 왠지 한번 묵어보고 싶네요. 러브 호텔이지만 안은 깨끗할 듯합니다. 솔비 2310엔. 집 근처에 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주차를 마치고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1일, 오늘은 연차를 내고 긴자에 왔는데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겁니다. 긴자에 오는 이유는 가깝고 동네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길에서 공사를 하고 있네요. 새로 건축이라도 하려는 것일까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도토루에서 시간을 때웁니다. 메뉴를 한번 훑어보고는 카페라떼와 케이크를 시켰습니다. 카페라떼 라지 사이즈와 몽블랑. 밖을 보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머리를 자르고 은행에 왔습니다. 급여와 카드비 청구 계좌가 다른데 타행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돈을 뽑아서 카드 계좌로 옮기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극혐이라서 매번 이러고 있습니다. 돈을 뽑았으니 리소나 은행으로 갑니다. 여기는 한산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